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샘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자, 여러분, 제가 제 990회 로또 방송을 수요일 날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렸는데, 별다른 꿈도 꾸지도 않고, 또 여러분들께서 뭐 번호를 특별하게 보내준 것도 없고, 그래서, 자, 제가 계속 하루 이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또좀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갖다가 해석을 해서 오늘 로또를 갖다가 바로 아침에 5시 한 50분에 로또 복권방이 문을 6시에 여는데 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장님께서 한 55분에 문을 퍽퉁 열어줘서 바로 가가지고 기계를 켜가지고 제가 미는 시간이 6시 45분에 딱그 티켓을 6장을 구매를 했습니다. 참, 대한민국에서 최고 일찌가 밀었나 싶습니다. 6시 40분, 기계 켜고 뭐 이래 중간에 작동을 하고 이래가 기계가 화면이 딱켜 있을 때 바로 그 용지를 이어가지고 뽑은 시간이 6시 45초. 자, 뭐든지 1등으로 가야지 안 되겠습니까? 로또도 상위 당첨, 5천은 뭐 4등, 100날 돼봤자 그거는 뭐 아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밀은 티켓을 꿈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합을 한 거를 갖다 보여드리고 990회 로또 방송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989회 로또 복권 그 제가 십수를 올렸는 중에서 보너스 포함해가지고 두 개가 떴습니다. 떠도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번호입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용기를 가지라 구독자님께서 그래 하는데 사실상 뭐 10수를 올려가지고 또 보너스 사수 14수를 올렸을 때 번호가 3개 이상 4개까지는 가야지 뭐 최소한 5천원짜리 몇 장을 끈질 수 있는데 두 개를 번호를 나와가지고 또뭐 10수, 14수 올리가 번호 두 개를 잡아낸 것도 한 대단한 아니냐. 뭐, 유례의 말씀을 해드리고 또 조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은, 자, 이 티켓을 6장을 밀은 그 조합을 여러분들께서 세밀히 살펴보면 번호가 몇 번이 들어가서 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번호를 제가 뭐 띄우는 것보다도 이 티켓에서 캐치를 하십시오. 자, 그럼 티켓을 공개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 복권방에서 대박 복권방에서 1,000원짜리를 갖다가 쫙 뽑아가지고 미리 백에 붙이는 걸 그걸 한 장을 또 섭섭해서 하나를 그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티켓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갑니다. 자, 수동. 자, 1번 밑으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18101720044. 자, 이 조합에는 1번, 8번, 10번, 17번, 20번, 23번, 27번, 32번, 36번 이렇게 들어가서 조합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티켓입니다. 자, 이 조합은 지난번에 33번이 나왔지만은 33번이 재출연을 할것 같아서 제가 이은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또이 조를 해서는 자, 이게도 144로 갑니다. 144148. 자, 그리고 자, 이름 보셨죠? 자, 이쪽에 자, 여기 자, 8번이 좀 강세입니다. 제가 이게 자, 제가 이 티켓을 다 보여드리고 꿈거를 잠깐 기본 포인트만 그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복권방에서 임의대로 1,000원짜리를 뽑아서 쫙 벽에 붙이는 걸한 장을 구입을 해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티켓을 밀은 거를 자, 잘 보셨지요? 자, 제가 티켓을 영상을 찬찬히 그래 비쳤습니다. 그래도 좀더 오래 좀 머물러 달라는 또 요청도 오시고 이래 해서 조금 평상시보다 더 오래 뛰었습니다. 자, 그리고 꿈 내용은
길게는 설명을 안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 보름달이 산그 서산 쪽에 산 중간에 보름달이 딱 글치가 있으면서 그 보름달 복판 사이로 철탑이 그 전신주 그 산에 서가 있는 전신주 철탑이 딱 복판에 걸리가 있어. 동그란 보름판에 철탑이 하나 쫙 올라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그 풀이를 자 1번하고 8번하고 18을 넣습니다. 자, 그 보름달이 우리가 동양화를 생각할 때그 고도리 고수도를 칠때 팔강이 팔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1이 딱 서가 있어서 자, 1번, 8번을 넣고 그 다음에 18번 또 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은 자, 18번이 또잘 한번 있을 겁니다. 18번을 보면은 자, 18번은 제가 1번, 8번만 넣고 18번은 뺐네요. 근데 18번이 아주 유력한 것 같습니다. 18번을 내일 토요일 조춤 임박해서 1번, 8번, 18번을 넣고 한 카트 더 밀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해석을 1번, 8번, 18번까지 가려고 했는데 18은 뺏는 것 같네요. 자, 18은 뺏는 것 같습니다. 18은 빼고. 그래서 제가 티켓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1번, 8번을 가면서 18번을 한번 엮고 다시 조합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또이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꿈에서 산에 걸쳐있는 보름 동그란 달 정중앙에 철탑이 걸려가 있어가지고 그 달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달이 싹 넘어가가지고 순간적으로 없어지대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꿈풀이 할게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 하나 하고 8 하나 하고 자 중간에 그 철탑이 달 복판에 서가 있으니까 18 그것다 또 10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10번도 하나 잡아 이었습니다. 이게 뒤에서 보면 10번 8번 10번 이게 보면은 1번, 8번, 10번, 요게, 자, 요 티켓에서 1번, 8번, 10번이 있네요. 자, 달 중간에 철탑이 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8도 되고, 10도, 10번도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풀이를 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은 기존 패턴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풀이를 가정을 갖다가 사방하게, 스마트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990회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면서, 자, 이 티켓을 밀은 것을 제가 후기 발표에 꼭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도 여러분한테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질책성 충고 댓글 다 수용을 하면서, 똑바로 해라. 요리나 그냥 해야지. 로또는 그만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착한 요리사 TV는 항상 로또, 또 여행, 요리 음식, 또 제가 몸부림 노래지만 제가 음치 박치 소유자인데 항상 연습을 해서 얼마나 변화가 되는가. 음치 박치 가신 분도 노래를 열심히 연습을 하면은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제주도로 가는데 27일, 28일, 29일 그때 제주도에서 로또 방송을 할 수도 있겠네요. 좋은 제주 앞바다 성산 일출봉 위에서 로또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열심히 일을 하고 다음 주에 제주도 행을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그때 무궁무진하게, 야, 무궁무진한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또 제주도 가면은 언제 한번 갈지 알겠습니까? 제가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요리까지 하기 때문에 식당 안에 들어가 옷만 바꿔입으면 주방장이기 때문에 어디 갈 틈이 없습니다.
출근하고 퇴근 후에 잡시 시간 있지. 이 가게만 들어오면 뭐 감옥살이라고 똑같다고 봅니다. 국립호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990회도 항상 대박 나시기 바라면서, 자, 신뢰를 가지고 방송을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단결, 자외선 외전 없이 오로지 농협 본종으로 가입시다. 사랑합니다.